이걸 잡은 상태에서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내가 그때 당시에 이걸 꺼놓고 이래 있었어. 그대로. 산을 넘어가려는데 누렇고 송아지만한 짐승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짐승과 저의 거리는 불과 5m 정도의 거리였고 그 짐승은 누런 털에 줄무늬가 있는 분명한 호랑이였습니다. 1998년 2월 강원도 화천에서 호랑이의 발자국과 많은 흔적들이 발견되면서 아직 국내에는 호랑이와 표범이 서식한다는 주장들이 세상에 알려졌고 백두대간 곳곳에서 무수히 많은 호랑이 목격담과 흔적들이 발견되어지며 잊혀졌던 그들의 존재가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호랑이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남한 땅에서의 호랑이 서식 조사 및 연구를 시작한 임순남 소장은 2000년 초가을에 경상북도에서도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000년 9월 경상북도 김천시에 위치한 산골 마을에 거주하며 버섯을 채취하기 위해 깊은 산을 오른 당시 목격자인 이모씨는 믿지 못할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마을 뒷산에서 송이버섯을 채취하고 해발 770여 m 지점에서 산등성이를 내려가려는 순간 송아지 크기의 누런색의 괴짐승을 마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그 짐승이 개나 송아지로 착각할 시간도 없이 그는 그 짐승은 바로 누런 털의 줄무늬를 지닌 호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모 씨는 집채만한 호랑이를 보고 겁에 질려 꼼짝을 못하고 옆에 있는 소나무를 붙잡고 서 있었으며 자신과 마주친 호랑이는 상체를 일으키며 앞다리를 들고 이모 씨를 향해 으르렁대며 위협을 가하며 손살같이 다른 산등성이로 뛰어 올라갔고 이후 산을 흔드는 호유를 내질렀으며 이내 호랑이는 사라졌다. 당시 상황을 전합니다. 호랑이가 사라지고 이모 씨는 어찌나 놀랐는지 옆에 있던 소나무를 붙잡은 채로 적막한 산 속에서 30여 분 동안 그 자리에서 떠나질 못하였다 증언하였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이모 씨는 허겁지겁 산을 내려와 집으로 향하였고 며칠 동안을 두려움에 휩싸여 집 밖을 나가지도 못하였다 전합니다. 이튿날 이모 씨는 인근 파출소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산에서 호랑이와 마주친 이야기를 전하였으나 여능 목격자들의 경우와 같이 모두들 자신의 말을 도통 믿으려 하질 않았다 합니다. 이후로 한국호랑이보호협회장 임순남 소장이 당시 목격자인 이모 씨를 만나 당시 상황을 듣고 현장에 올랐으며 목격지점 주변에서 대형 짐승의 발자국과 배설물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배설물에서는 소형 고양이과 동물의 발톱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전합니다. 당시 30대 청년이었던 이모 씨는 평소에 늦은 밤에도 산에 오르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호랑이를 마주친 이후로는 몇 년 동안을 집 뒤에 위치한 뒷산조차 오르질 못하였다 합니다. 오래된 시골집에서 살고 있던 이모 씨는 겨울에 난방을 위해서는 산에서 나무를 해와 불을 떼고 지내야 하였으나 호랑이를 마주친 이후로는 건축자재인 버팀목을 구해와 난방을 하며 겨울을 보냈다 전합니다. 대형 맹수를 마주쳤다는 이모 씨의 목격담을 증명하듯 목격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호랑이가 출몰하기 몇해 전 표범을 보았다는 주민의 증언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백두대간 산간오지에서는 산에서 대형 고양이과 동물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났고 가축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으며 이모 씨가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서도 개들이 자꾸 사라지거나 무슨 짐승을 보았는지 개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 빙빙 돌더니 며칠 안가 죽었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이 잔존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목격자들이 보았다는 동물의 존재를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대형견이나 살팽이를 잘못 보았을 것이라고 일축하였죠. 호랑이가 멸종했다는 우리의 자연에서 생각지도 못한 호랑이를 마주쳤을 경우가 믿기 힘든 이야기이지만 근거리에서 커다란 호랑이와 마주치고 겁에 질려 나무를 붙잡고 쩔쩔맨 당시 이모 씨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평소 주위에서 자주 보았을 멧돼지나 노루 같은 동물들을 보고 며칠 동안을 집 밖을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놀랄 수가 있었을까요? 그날 그 대형 맹수를 마주치고 마치 영혼이 나간 것 같았다는 당시의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서 호랑이를 다른 동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었을지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또한 당시 현장을 찾은 한국호랑이보호협회장 임순남 소장은
이날의 목격자를 만난 이후로 우리 땅의 호랑이가 아직 잔존하고 있다는 것에 더욱더 확신을 하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과연 이날의 목격자는 정말 호랑이를 마주쳤던 것은 아닐까요? 이걸 잡은 상태에서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내가 그때 당시에 이걸 꺼놓고 이래 있었어. 그대로. 그랬는데, 본 상태에서 나는 이래가지고 한 30분 동안 이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마주치고 다리 뜬 상태에서 울음소리가 났고,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 여기서 한 상태에 한 2분 30초 후에 저 산 날마 보이죠? 저에서 울음소리가 나왔어요.